안녕하세요. 미사요 월드 부산의 조지민 작가녀예요. 네, 힐스테이트 미사요. 최근에 구해주엄지에 두 번 촬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착한용 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설명도 하고 촬영도 했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 왕 간다 방영됐었죠. 자, 그러면 힐스테이트 미사역에 대해서 우리 착한용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힐스테이트 미사역은 2020년 준공된 총 2024세대 대단지 주상복합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미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중심상업지구의 편리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게다가 잘 빠진 구조와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인기가 아주 많은 단지입니다. 자, 그러면 힐스테이트 지금 분위기는 어떠나요? 네, 작년이었죠. 2022년 4월 10억 5,500의 최고가를 찍고 10억 밑으로는 물건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 8월 입주 2년차를 맞이해서 매물들이 쏟아지고 높은 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악재들로 인해서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23년 1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쪽부터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2월, 3월에 힐스테이트 매매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힐스테이트 미사요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얼마면 되니? 네, 2023년 3월 힐스테이트 84타임 매매 6억 중반, 전세 4억 초중반, 월세 1억에 160에서 180, 72타임 매매 5억 후반, 전세 4억 초반, 월세 1억에 150, 47타임 매매 실거래가 4억 후반, 전세 3억 중반, 월세 5천에 120에서 130, 22타임 매매 1억 5,500에서 1억 6천, 전세 1억 4천 전후, 월세 1000에 70입니다. 네, 최근 전월세 거래가 많이 순식간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힐스테이트 미사역을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좋은 매물 저렴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힐스테이트 미사역 관련된 거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착한 여우 이 열정맨이 최선을 다해 설명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미사역 월드 부산의 열정맨 착한 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